안녕 여러분! 제가 여러분 앨범 언박싱으로 찾아왔습니다. 예! 제가 드디어 프로프 앨범을 받았어요. 이거 진짜 오래 걸렸거든요? 한 달 넘게 걸렸어요. 아니 다른 분들은 이미 막 도착해가지고 막 언박싱 영상 올리고 그러시던데 저는 안 오는 거예요. 그러다가 배송 준비 딱 들어가고 배송 중 뜨니까 드디어 오는구나 해서 어제 도착했거든요? 근데 제가 바로 뜯어보고 싶었는데 언박싱 영상 찍고 싶어가지고 참았어요. 그게 얼마나 긴 고통의 시간이었을지는 제가 말 안 해도 아시겠죠, 여러분? 제가 밤새 그걸 참았다니까요? 드디어 BTS 프루프 앨범이 도착해가지고 언박싱 바로 시작해볼게요. 전 포장이 너무 잘 되어 왔더라고요. 뽁뽁스. 뭘 먼저 봐야 돼? 우선 이거 인더섬 맞죠? 맞네. 인더섬 캐릭터가 이렇게 아 귀여워. 뽁뽁이가 달라. 두꺼워. 이거다. 남준이 봤어요. 저 우선 인더섬은 호비랑 저 손이 너무 떨려가지고 호비랑 슈가 오빠 나왔거든요. 아구 귀여워.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, 여러분들. 이게 어떻게 짜란 냄즈 냄즈 우리 리다 나왔어요. 리다 이 시그니처 포즈 뭔지 아시죠? 약간 요 각도에 입 보조개 딱 들어가게 링크까지 완벽. 이 시그니처 포즈 나왔고요. 3월에서 지금 문화 촬영할 때 이따가 당장에 넣어줘야지. 뭐 이렇게인가? 이거구나. 마음에 들어. 이거거든요. 저는 이걸 윤기 오빠가 알려준 방법으로 한번 뜯어볼게요. 여기 모서리를 손으로 이렇게 밀다 보면 진짜네. 진짜네. 이빨로 하지 말고 손 이렇게 손으로 밀어봅시다. 영롱해. 홀로그램이구나. 와우. 태태야. 이건 뭐야? 이거 몰라. 어떡해. 너무 잘 나왔다. 어떡해. 저 멤버들 이 사진 보고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. 너무 잘 나와가지고. 너무 잘생겼잖아. 아니 어떻게 이 화장실 같은 타일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죠? 지금까지 태태, 진호, 우리 리다 이렇게 세 명 나왔네요. 아 너무 이쁘다 이거. 뭐야? 제가 이번에 이거 우표 올라온 거 샀거든요. 근데 이거 너무 이쁘다. 이렇게 액자에 만들어서 넣어둬야겠어요. 이런 액자 주문 제작해가지고 괜찮죠? 완전 이쁘겠죠? 이거 액자 각이다. 이거는 펼쳐놔야 돼. 아 근데 뒤에가 안 보여. 어떡하지? 아 이거 두 개 있어야 되는데? 하나 더 사야 되나 앨범을? 여기 위에 하나 아래 하나 깔아놔야 될 것 같은데? 너무 이쁘다. 어떡해. 와 미쳤다. 아 저 왜 갑자기 울컥하죠? 아 그 9주년 그 9년의 시간이 와 야, 1, 2, 3, 4, 5, 6, 7. 아, 걔 채워보게 돼. 누가 빠졌을까봐. 아, 이러면 나왔네. 아, 이거 접힌 거 너무 아쉽다. 이것도 같이 돌돌이 통에 말아서 봤으면 좋았을걸. 아, 이게 접혀있는 게 너무 아쉽네. 아, 야.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, 여러분. 야, 이, 야. CD! CD! 뭐야? 아, 간지 폭발. 너무 멋있잖아. 와, CD 3개 이렇게 있고요. 세 번째 거, 이거가 앨범 사신 분들만 들을 수 있는 그 데모 버전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. 요 세 번째 거가 제가 일부러 유튜브에 올라왔는데도 안 들었거든요. CD 왔을 때 정식으로 듣고 싶어가지고. 사실 이거 데모 버전은 CD 사신 분들만 들을 수 있는 특권? 같은 특권이잖아요. 앨범 산 사람들만 들을 수 있는 음원인 건데 유튜브에 막 올라와가지고 저 일부러 안 들었어요. 텐조에노. 아 가사집 앞에 빨간색 부분 가사집이고요. 와우 예스 이거지. 아! 자꾸 원초적인 소리가 나와요 여러분들. 아 저 동물로 돌아간 것 같아. 이게 이게 느껴지는 대로 반응하니까 자꾸 그 원초적으로 돌아가고 막 의성어, 의태어들만 튀어나오고. 아 너무 멋있잖아. 아 진짜 장난 하나 진짜 이 사람들. 아 뒤에 또 가사지. CD가 3개니까 이것도 3개로 나눠져 있네요. 이거 뒤에 벽초말. 이 문들로 우리 타이틀 다 막아준 거 아니에요. 이 시대의 억압과 풍파와 이 차별과 이 모든 것들을. 아 이거 세 번째 CD. 이 노래 너무 좋아요.
아, 어떡해. 땡스 투. 아, 땡스 투 읽어봐야지. 어떡해. 너무 좋아. 아, 제가 어떡해. 너무 많이 했어요. 죄송해요, 여러분. 잠깐. 아, 이거 습관이에요. 너무 예쁘다. 이거 봐, 보청제. 왜 나이를 안 먹지, 정국이는? 우리 동그라미. 우리 동그라미. 요즘에 계속 이렇게 님 세게 하는 것 같아요. 그죠? 이야, 으아. 좋습니다. 좋고요.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. 우와, 크다. 우와, 커요, 여러분. 아, 진호비 나왔어. 아, 너무 귀여워. 아, 이렇게 해서 보이는 거구나. 흰 바탕이 돼서. 이것도 액자 넣어야겠다. 그죠? 이것도 액자 가. 어, 무거워. 엄청 무거운데요? 묵직하다. 끝을 밀다 보면 뜯기겠죠? 우와, 별게 다 멋있네, 진짜. 별게 아니지, 사실. 오, 얘도 무겁구나. 진호 위험하니까요. 잠시 안전하게, 안전한 데 계세요, 오빠. 앨범 진짜 퀄리티. 돈이 전혀 아깝지 않아요. 물론 앨범을 받기 전에도 그 생각은 했지만 전혀 아깝지 않아요. 나 더 주고 싶다, 진짜. 너무 멋있잖아. 와. 이거 약간 더러워져서 왔어. 뭐야. 좀 약간 지저분한 게 온 것 같아요, 여러분. 얘도 느낌이 약간 소재가 달라요. 좀 고급진 종이 느낌이야. 떨린다. 지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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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지민아! 어떡하니? 지민아! 와, 와, 떨려. 하나씩 봅시다. Number one. 지민이. 아, 재요! 아, 이거 방탄 요거 다 이거 하고 있구나, 요거. 재호! 나의 희망? 오빠! 아, 오빠 오셨군요. 오빠. 너무 잘 나왔다, 사진 진짜. 확실히 여기 두 명은 왼쪽 얼굴을 선호하고 진호분 오른쪽 얼굴을 좋아하네요. 뭔들. 양쪽 다 멋있는데, 뭐, 우리들 눈에는. 짠! 아, 골고루 나왔어. 너무 좋아. 윤기 marry me. 쿠가 처음 나왔다. 우리 쿠기 처음 나왔어요. 나 쿠기 안 나오면 진짜 속상할 뻔했잖아. 쿠기 빼고 다 나와가지고. 여러분 미쳤나봐. 이 안에 사진이 더 있었어요. 큰일 날 뻔했네. 따단. 아, 귀여워. 이거 버터 그 사진이잖아요. 그죠? 지민이 나왔고요. 짠. 너무 좋아. 태태 마지막은 남준이 나왔습니다. 이로써 이렇게 1, 2, 3, 4, 5, 6, 7 다 모였고요. 준이 울지 말자 남준아. 아니 울어도 돼. 힘들면 울어야지. 맞아, 울어도 돼요. 누가 울지 말래. 마음껏 우세요. 펑펑 울어도 돼요. 여기가 천국인가요? 네, 맞아요. 아, 앞에 앨범. 와, 이거 진짜 이 우주 느낌. 맞아. 현영하면 한 사람 한 사람 우주 느낌. 아, 이 앨범들이 다 쫙 있어요. 아, 화양연화 미친다. 아니, 이 앨범 꼭 사야 돼요, 여러분, 진짜. 아, 기억나. 아, 이 앨범 꼭 사야 돼, 진짜. 모든 추억이 담겨 있어요, 여러분. 이거 꼭 사야 돼. 아, 이거 꼭 사야 돼. 이걸 어떻게 안 사. 아, 어떡해. 투어까지 이렇게 완벽하게. 너무 이쁘다. 아니 이것은 아 좀 아 유엔 The best is yet to come. 여러분 사셔야 해요. 사셔야 합니다. 약간 아 포토실이구나. 와, 와, 이야,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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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어떻게 아 이럴 수가 있지? 아, 와, 진짜 화가 장인들. 와, 이야, 말이 안 나와요. 이번 컨셉 촬영해요. 이번 컨셉 촬영해. 아 이거 왠지 왜 무사무휴일 생각나서. 조각상들 아니에요? 마네킹 아니에요? 이거 어떻게 똑같은 인간이지? 어떻게 똑같은 인간이에요? 사진이에요. 사진 많아서 너무 좋다. 이거 제가 차근히 따로 볼게요. 아 땡스초. 흐미. 아니 아, 볼 게 너무 많다. 지금 벌써 20분째 촬영하고 있거든요. 쉴 틈 없이 달리려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이 남았죠, 여러분들? 나와라. 아, 이거 무조건 벽에 걸어야 된다, 그죠?
이거는 9년의 역사예요. 이거 걸어놔야 돼. 이거야. 다른 거 아니야. 이거야. 어, 멋있어. 저의 프루프 앨범 언박싱은 여기까지입니다, 여러분.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가슴이 몽글몽글해졌어요. 왜 이렇게 탄이들만 보고 나면 가슴이 몽글몽글해지는 걸까요? 뭔가 감정이, 여러 감정이, 복합적인 감정들이 막 충만해져서 결론은 행복이에요. 결론은 행복하고 감사하다. 여러분들,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일들만 더욱 가득하시길 제가 바랄게요. 우리 아포방포 합시다, 여러분들. 봐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. 안녕!